마침 다 쓰는 거예요. 이거는 자기 전에 바르고 자는 연고, 이건 눈썹 그리는 거, 아이라이너, 눈 화장하는 거, 다용도 펜슬, 선크림, 컨실러, 립스틱, 마스카라, 파운데이션, 뷰러, 파우더 많죠? 이건 눈 화장하는 거, 연봉 이렇게 화장할 때 써요. 거울, 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. 같이 보자. 제일 먼저 선크림을 손등에 발라요. 또 운전하면 손등만 까매져서 끈적이지 않거든요. 근데 엄마 여기 있지 말고 엄마 뒤에 있어. 여기 앉아 계세요.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예요. 자기 얼굴 만지는 거 재밌잖아요. 그죠? 전과 후를 혼자만 알고 있는 거. 제 그 립스틱이 있는데 약간 핑크빛 도는 립스틱이에요. 이거는 안에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근데 나 주근깨가 너무 많이 넣어서 좀 진하다 싶으면 살짝 뒤집어서 약간 아까 남은 파운데이션으로 컨실러로 울긋불긋한데 다 가리고, 저 여드름 피부라서 여드름도 많이 나요. 여드름도 막 가려야 돼요. 그래서 선크림이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. 너무 기름기 있는 선크림 바르면 여드름 많이 나서.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기름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수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난데 연보라색 파우더를 바르네. 그래서 파우더만 좀 가벼운 걸로 써도 화장 두껍게 안 한 것 같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조금 매트한 거를 좋아해요. 이놈들! 어머니 화장하신다! 밤에 여기 올라올래? 응? 눈썹은 이 눈에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.
엄마. 눈이 초롱초롱해졌죠? 이제 마스카라 바를 거예요. 화장 완성.